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뭐야, 이거 대가리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따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바로 개를 잡을 때 쓰는 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금개를 잡아서 된장찌개를 먹어보자. 아침이라 성대 롯될 것 같네. 자, 이 개그물을 이용해서 금개를 잡을 건데, 평소에 제가 개그물을 이용해서 금개를 잡을 때 낚싯대에 이용했잖아요. 오늘은 롯나 상남자처럼 로프로 던질 거예요. 투포완으로 이렇게 금개를 잡아서 된장찌개를 끓일 건데, 이 그물을 던지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고. 내가 왕년에 말 좀 탔거든. 기다려라 이 레이키들아. 자, 여러분, 오늘 얼마만에 보는 이 잔잔한 파도입니까? 자, 여기 바로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자, 요 레이키 아주 투포완식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또 투포완 출신이었거든요. 아니, 리발 너무 바로 앞에다 던져버렸는데? 차라리 안으로 들고 가서 제가 두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나 오늘 갓바 입었으니까 리발. 이 로프를 해보니까요, 왜 낚싯대로 하는 줄 알겠다. 원래는 던져놓고 미친 대기해야 되는데, 그냥 대기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라삭라삭 이 라거 집게를 들고 왔습니다. 태양과 해루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로프에 개들이 몰리는 동안 안 몰릴 수도 있고, 리발, 모래바닥에 금개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얘네가 진짜 안 보여요. 자, 이런데 발로 한번 뒤적거려 봐야 돼요. 우와, 이거 쉐 파도, 리발 곧 다 젖는다. 아유, 어제 드라이클리닝 했는데 레기야. 파도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파도 있어요. 나와라. 어, 이 금개인가? 라삭? 어, 조개 껍데 기버려. 나와라, 금개새끼야.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금개를 롯데까지, 오우 쉣, 저도 사실 이 금개를 회로질로 잡아본 적은 없어요.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뭐예요? 돌리발. 근데 제 그 미끼 어디 갔지? 아니, 왜 미끼가 해안가에 있어? 파도 때문에 큰일이네. 개그물에 추가 너무 가벼워서 흔들린 것 같아서 가운데 돌을 묶었습니다. 삶의 지혜란 진짜 이거는 별거 아닌 지혜. 네, 여러분, 오늘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금개를 못 잡을 것 같지? 지금 파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저 옷 다 젖었어요. 여기 보세요, 패딩 보이시죠? 색깔도 연해가지고 물 묻으면 티도 확 나. 지금 수염 옆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땀이야? 눈물이야? 뭐야, 바닷물이야, 리발.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해루질로만 없는 거면 다행인데, 지금 얘네가 깊은 바다로 들어갈 시즌이면은 저건 그물에도 안 걸린 거잖아요. 다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니? 역시 예상대로 없습니다. 장소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발 있어라, 혹시 몰라라. 석축으로 왔습니다. 석축. 자, 이쪽에도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자, 그래서 이쪽에도 금개가 분명히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물을 다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랄하지 말고 버려. 제발 와라, 부탁이다. 냄새 맡고 쳐 나와라. 20분 정도 흘러서 다시 와봤는데, 저 물고기 한 마리가 지금 고등어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그물에 걸릴까 모르겠네. 빠르게 건지면은 그물에 아가미가 걸려서 걸릴 수도 있어요. 던져보겠습니다. 롯나 빨리 해야겠다. 아, 역시 도망가 오는구만, 리발레끼. 자, 여러분, 그물을 조금 물 가까이 땡겨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금개레끼들이 야행성이라서 밤에 좀 올 것 같아요. 오늘 추측이에요. 지금 왔습니다. 그물이 근데 없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좀 많이 들락트는 곳이라 하도 가져가신 분들이 많아서. 왜 가져가는 거야, 리발? 어? 산호개다, 산호개. 네, 저기 보시면 산호 같은 거 있죠? 네, 저 안에 지금 개가 있어가지고, 뭐 소라개랑 똑같은데 저 산호 안에 사는 거예요. 특이한 레기들이죠? 이쯤 났는데? 진짜 가져갔나? 어우씨, 진짜 없는데? 야, 뭐야, 여기 불가사리 파티네? 가져갔다, 이거. 여러분, 진짜 가져갔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과일서리가 있다면 여기 해루질서리가 있어요. 다시 금개를 다른 날 낚시로 잡을게요. 가져간 사람들 금개 먹고 배탈 롯나게 나라. 자, 여러분, 오늘 다시 금개새끼를 잡으러 오늘 밤에 왔습니다. 이래끼들의 야행성이라서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끼 다 늦었어 오늘. 자, 던지겠습니다. 버려! 너무 앞에 떨궜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러고 20분 정도 미친 대기하면 돼요. 기다립시다. 자, 여러분, 지금 건지고 있는데, 와, 몇 마리야? 두 마리 잡았습니다. 이 레끼들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크게 보세요. 먹기 딱 수원 사이즈예요, 딱 수원 사이즈. 딱 좋은, 왜 이렇게 지읒이 발음이 안 돼, 리발. 이 녀석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게 아주 롯 같습니다. 너네 된장국에 넣을 생각하니까 롯나 기쁘다. 라삭라삭, 펀치. 두 마리 바로 해체할게. 얘는 좀, 감당한다. 이런 거 아주 개꿀. 버려. 자, 얘가 문제예요, 지금. 혼자 지금 그물 사이에 들어가서 원맨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좀 신기한 게, 해체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래, 뽀지야. 잘했어. 계속 그렇게 있어. 상만이 레기야. 집게 잡고 나머지 발 이렇게 먼저 떼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집게, 아, 깔끔하게 잘했어, 보지야.
자, 들어가 상만아. 아, 예, 뽀찌구나. 총 앞에서 오늘 다섯 마리만 딱 잡으면 집에 가겠습니다, 다다. 자, 여러분, 얼굴이 아마 롯나 무섭게 나올 거예요. 이해하세요.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뽀찌, 잡자! 자, 여러분, 원래 거치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롯가 필요 없어. 그냥 쳐박아. 힘으로, 랄달달달. 자, 그리고 다시 20분 대기하세요. 여러분, 던져볼게요. 오, 두툼한데. 에이씨, 한 마리. 가자, 뽀찌야. 지금 산책시켜주는 거야. 어, 여기 있어, 뽀찌야. 가자. 자, 여러분, 두 마리 남았습니다. 리발. 다시 한번 꺼져볼게요. 지금 두 마리 잡히면 바로 집에 갑니다. 아, 몇 마리야? 두 마리 나이스 캐치! 바둥바둥하지, 랭기들아.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성나있어요. 어, 얘, 어, 좋다. 어, 너무 쉽게, 잘해서 뽀치, 잘해서. 쓰다듬어 줄게. 친구들 여기 침묵하고 있다. 들어가. 야, 이래끼 문제예요. 집게 떨어지 마. 집게 살 제일 많아. 내 거야. 오케이, 상만아. 그래, 문 닫고 캐창 김상만이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섯 마리 있습니다. 바로 가져가서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라떼써요. 라상라상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막 금괴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너 뒤집어져 있구나. 내가 이게 해줄게. 어. 자, 상만이, 뽀찌, 로저, 릴라, 룸순이. 룸순이 이거 절었어요, 마지막에. 수치스럽다. 자, 일단 그러면은 씻으러 가자. 응, 닫아. 아, 열어야지, 씻으려면. 그래, 목욕하자, 렛츠고. 사람 씻길 때 금괴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시계다 찔리면은 롯나 아파요. 조져. 아, 나 펀치 내끼야. 잔말이 씻기면 버려. 자, 보세요. 안에 모래가 미친 듯이 나오죠. 자, 이래서 금괴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이거는 여기다 버려. 어, 모래는 밖에 버려야 돼. 엄마한테 롯나 맞아. 자, 그리고 이제 씻은 녀석들을 들어가자. 어, 금방 끝나. 자,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얼려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왜 걔를 항상 얼려서 요리하세요? 이 갑각류는요, 통증은 못 느끼는데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는 굉장히 잘 느껴서 고통스러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리는 거는 아니에요. 나 손질할 때 안 물릴라고. 열어. 어, 그래, 들어가서 아주 롯데자. 들어가. 닫아. 내일 날이 밝으면 저 내기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손질하고 된장국에 넣을 거예요. 내일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를 다 얼린 다음에 다시 녹였습니다. 자라라.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 플렉스. 된장찌개 1인분에 금게 5마리 넘는 내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칫솔로 양치시켜줄 거야. 리발. 아주 깨끗하게 양치자. 입도, 눈도, 귀도. 여기 아시죠? 여기 가시 같은 거 조심 하셔야 돼요. 왼손으로 하시면 바로 아따가 리발 펀치 바로 갈깁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양치가 된 녀석들은 저 멀리 꺼져. 자, 얘는 아주 크기가 살이 많을 것 같아. 그럼 조져. 다 조졌으면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너무 세게 던지면 동물학대예요. 근데 저는 먹을 거니까 조금 학대. 자, 이제 이 녀석을 등갑이랑 서리랑 분리할 텐데 여기 보시면 성별 껍데기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하면 잉 열렸습니다. 자, 이거 제거하고요. 그럼 여기에 개 롱꼬가 있습니다. 이 롱꼬를 잡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살이 나와요. 아주 리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가미 있거든요. 자, 이 아가미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개 조롱알이 있어요. 여기 덜렁덜렁 이렇게 바로 부러뜨려. 라가리 제거. 자, 이 개 딱지 보시면은 자, 이쪽 위에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모래주머니가 끓이다가 터져버리면은 굉장히 씁쓸한 맛이 나요. 자, 그래서 모래주머니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개딱지는 사실 제가 버리는데 오늘만큼 쓸 데가 있으니까 여기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들을 딱 반으로 자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삭. 자, 그리고 이제 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뒤지러 가자. 이미 뒤졌구나. 자, 여러분, 찌개를 끓이려면 물을 끓여야겠죠. 부탁한데, 이 베프야. 진짜 고맙다. 오랜만이야. 아야 구라야 레기야. 뭐야, 뭐가 구란 거야? 그냥 입에서 그냥 바로 나오네. 자, 여러분, 찌개의 기본은 육수입니다. 육수를 뽑아야겠죠. 메르치 10마리 입수. 어, 한 마리 더. 어, 리발 너무 높게 던졌다. 제가 아까 개 등껍질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육수를 뽑아내려면 이 개 딱지도 굉장히 좋아. 요버려.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재료 준비를 해야겠죠. 애호박 개조져. 그리고 두부. 두부를 제가 좋아하지도 안 좋아하지도 않아요. 개소리야. 조지자 두부야. 자, 이 두부도 애호박 옆에 가지런히 놓여진 개 아저씨 같다. 자, 그리고 찌개에 시원함이 있으려면 어, 물을 주세요. 무. 그, 여러분, 그 물을 롯나 많이 해버렸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파새끼. 어, 어디가? 열로 와. 파. 근데 진짜 물 롯나 많다. 이거 덜어야겠다. 이거 따로 빼놔야지. 엄마가 드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 개새끼들. 자, 여러분, 냄새 지립니다. 개지려요. 줌 하는 만큼 개지려요. 개지려. 안에 있는 건더기를 안 건져도 되는데 저는 그냥 건지도록 할게요. 나와. 너네 할 일 다 했어. 고생했어. 나와. 자, 그리고 여기에 필살기. 그렇죠. 된장찌개. 된장 없으면 이게 무슨 찌개야. 자,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 로질 거예요. 꽃게탕 느낌으로다가. 어, 롯했다. 그냥 꽃게탕이다 이거. 리발. 자, 그리고 시원한 국물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넣으세요.
다 떨어뜨립니다. 다. 자, 그러면 무 놓고 바로 뭐 넣느냐?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서 꽤나 힘들게 잡아버린 금 개쉐끼들 입주한 달가연, 잘가뽀찌, 상마나, 로저, 핀지. 야, 너도 안 줄어. 여러분, 이건 진짜 완전 개플렉스 아니에요? 야, 이거는 미쳤다. 물이 안 끓네. 일단 빨리 끓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끓여줄 때 위에 거품 생기잖아요. 이거 한번 걷어줄게요. 혹시 몰라. 여기에 그 비브리오 폐어증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는 구라예요. 끓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다투이 파 넣고, 두부 넣고, 레호박. 자, 그리고 마무리로 안녕. 다진 고추 플러스 마늘 투입. 자, 여러분, 헌터팡 먹방은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서서 먹습니다. 오늘 리발 론나 고난이도다. 알리발. 앉아서 먹을게요. 자, 여러분, 뭐 더 필요 있나요? 반찬 이런 거 필요 없죠? 저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게 다섯 마리면요, 지금 안에 조각만 10조각이에요. 자, 그러면 게를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꿀팁이에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게 그 짝지를 맞춰줘야 돼요. 찾았다. 안녕 꼬찌, 안녕. 국물 먼저 맛봐야죠. 우와, 여러분, 제 먹방 그냥 조용히 안 먹는 거 아시죠? 씨부리는 먹방. 우와, 된장찌개는 된장이 다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배가 다예요. 자, 그럼 핀지 살보세요. 우와, 너무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이러네, 이래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전에도 그래요. 습관이에요, 거의. 꽃게 넣는 것보다 금게 넣는 게 더 맛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금게가 껍질이 굉장히 연해요. 꽃게 된장찌개는 꽃게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가 다치거나 할 수 있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집게 보세요. 이 집게도 그냥 씹히면 바로 씹혀요. 보세요. 리발 버리자. 그 금게도 집게는 딱딱하게 태어났네. 게 한 마리 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한 이 정도 껍질 같은 경우는 껍질이 얇아서 그냥 같이 먹어도 잘 씹혀요. 딱딱하네. 게 껍질 먹지 마세요. 와, 역시 집게에 살이 많아, 집게. 여러분들, 제가 앉아서 하는 먹방을 얼마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불편하다. 청바지거든요. 이 벨트랑 뱃살이랑 맞물려가지고요, 지금 먹은 게 상자에서 안 내려가고 있어요. 한 며칠 전에도 된장찌개 먹었거든요. 이런 맛이 안 나요. 이게 배가 주는 이 시원함이 완전 달라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게 된장찌개를 우여곡절 끝에 금게 새끼들을 잡아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앉아서 먹었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뱃살과 이 여기 벨트 이 사이에서 지금 음식 아직 여기 있다. 역시 개라는 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개로 했던 콘텐츠 굉장히 다 만족했어요. 뭐 꽃게 잡아서 에어프라이기, 개 튀김, 쪼짱 개 튀김, 뭐 해물 햄버거 거기도 게살이 들어가가지고 게살 향이 아주 입안에서 풍미가 나듯.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개로 콘텐츠 해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도 힐링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브라디오. 아유, 음식 안 내려가가지고 다 토할 것 같네. 리바.